대우의 일은 옛날에 한때 남북 경업 테마로 한때 많이 올라갔던 적도 있었죠. 대우의 일이. 그죠? 대우의 일이 이때. 그죠? 자, 평당가가 2,000원? 2,000원인데 지금 얼마요? 작은 소망님이 1,800, 부탁드릴게요. 1,820원. 프리미엄은 34%부터 있고요. 시청은 954억짜리. 얘네가 대우의일이 그렇게 실적이 뭐 대단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회사예요. 망한 회사는 절대 아니에요. 부채가 120%, 유보율이 186%. 이 종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우의일은 테마 종목이에요. 테마. 실적주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사모님이 아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안 받아.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제자들한테 얘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대우의일. 올라갔다 나왔어.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바닥은 안 나왔어요. 바닥은 안 나왔는데, 올리게 되더라도요, 대우의일은 많이는 못 가요, 여기서는요. 절대 못 갑니다. 이렇게 쭉못 가요. 자, 오르긴 올라요. 어디까지? 이 자리까지는. 자, 이 자리까지는, 3,000원대까지는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본격적으로 가는 자리는 어디야? 이 자리야. 그러니까 목표가를 얼마까지 보냐면은, 자, 지금에서 바닥은 안 나왔지만 손절은 하지 마. 망한 회사는 아니니까 지수가 좋으면 얘도 올라가. 올라가니까 3,000원까지는 한번 들고, 2,800원. 2,800원까지는 들고 가시고요. 손절은 무의미해. 잡지 마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이 오른쪽에서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세게 갈 거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한 2,800, 사모님이 NH인. 2,800원까지만 목표가를 설정하고 2,800원 오면은 다시 한번 문의 줘요. 3,000원 이상 갔다가 내려올지, 3,000, 2,800원에서 죽을지 그때 체크를 해줄 테니까 지금에서 손절 잡지 말고 들고 가요. 아셨죠? 지금은 왜그 정도밖에 못 올라가느냐? 여기서 매집을 때려야 돼. 재매집을 여기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높이 많이 못 가요. 아셨죠? 대우의일은. 그러니까 짧게 먹을 생각하고, 40%면 짧게 먹는 거야. 제 기준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서, 송프로님,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홀딩.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지만, 겁먹지 말고. 저 자리는 가요. 2,800원 자리까지는 가니까, 거기까지 그냥 묵묵히 들고 가세요.